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의 훈련소 모습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지난 3일 육군훈련소 블로그에는 짧게 자른 머리에 총을 들고 훈련 중인 김희철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김희철이 동료 훈련병보다 늦은 나이에 입소했음에도 늠름한 모습이었다며 총기 수여식에서 중대 대표 훈련병으로 신고했다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김희철은 육군훈련소를 통해 군복무 중인 강인으로부터 훈련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편 지난 1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김희철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3개월간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